지금까지 코로나19 진단 체계는 가능한 모든 확진자를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부터는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체계로 전환됩니다. 전라북도는 긴급 방역 점검 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유철미 기자입니다. 이제부터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는 고위험군 등 우선 대상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와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은 사람, 밀접 접촉자 등 역학 연관자, 요양시설 종사자 등 감염 취약시설 관련자, 또 신속 항원 검사 결과 양성 확인자 등입니다. 그외 일반 대상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가능한 병 의원을 방문해 자가검사 키트나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도보건당국은 앞으로 감염의 확산세가 더 거세질 수 있다며 방역수칙 준수와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설 명절 이후에 그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검사들을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잠복기라고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한편 전라북도는 14개 시군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또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재택치료 숙소 확보와 달라진 방역 체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했습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고위험군을 제외한 일반인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스스로 검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법을 쉽게 알수 있도록 시군 게시판, SNS, 아파트 홍보 모니터 등을 이용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시행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편 호흡기 전담 클리닉과 코로나19 진료 병 의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유철미입니다.